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마철에는 출조하실 때 우비를 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는데요. 토요일에도 비 소식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토요일 바다 낚시 지수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지수만 봐도 바다 상황이 좋을 것이라는 게 짐작되는데요. 와중에 나쁨인 곳도 있습니다. 왜 나쁨이 떴는지 해역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먼저 서해안입니다. 대부분의 포인트에서 물결 0.1m 안팎으로 아주 잔잔하게 일겠고요. 바람도 초속 5m 내외로 불겠습니다. 다만 토요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황해와 중부 서해안에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는데요. 낚시 도중 천둥번개가 친다면 낚시를 멈추시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안 바다 상황 아주 좋겠습니다. 특히 신지도에서 매우 좋음까지 떴는데요. 바람, 수온, 파도 모두 낚시 즐기기에 무난하겠습니다. 우럭과 물때까지 좋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호조항 기대해 보시죠. 이어서 동해안으로 가보겠습니다. 나쁨인 곳이 눈에 띄는데요. 포항의 대상어종인 농어의 물때가 좋지 않아서입니다. 파고와 바람 나쁘지 않으니까요. 어종 바꾸셔서 출조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제주 지역 새 포인트도 파고 1m 내 바람 초속 5m 안팎으로 출조 물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 비 소식 들어있어 낚시하기는 불편하겠는데요. 갯바위와 방파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 낙상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바다낚시 지수였습니다.